올해도 세스펑크 재정 황폐화는 감세난발 멈춰야. 4월까지 국채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조 8조 4천억 원이나 줄었다. 올해 예산의 국채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23조 2천억 원더 잡혀 있지만 세수가 거꾸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56조 원에 이른 대규모 세수 결손이 생겨 재정 정책이 파행을 겪었는데 올해도 세스펑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 계획을 계속 밀어붙이려고 있다. 조세 정책의 합리성과 책임성이 결여돼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모에 초점을 맞추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세수펑크가 없을 것이라고 한 말이라면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만큼 세수가 들어오는데 그치면 올해 세수펑크는 규모는 3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4월까지 세수가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같은 기간 35조 6천억 원 거친 법인세가 올해는 22조 8천억 원밖에 거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나빴던 탓이다. 올해는 기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어 8월 법인세 중간 예납 실적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다른 세무들도 세수가 좋지 않아 세수 펑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0조 원더 거칠 것으로 예산을 짰는데 4월까지 오히려 4천억 원이 덜 거쳤다.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연간 4조 5천억 원을 더 걷기로 했는데 4월까지 세수는 지난해 수준에 그쳤다. 연간 1조 6천억 원더 거칠 것으로 본 관세, 1조 4천억 원더 거칠 것으로 본 개별 소비세도 4월까지 감소했다. 세수가 줄면 정부 재정 정책이 경직된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세입 경정 추가 경정 예산 안 편성도 하지 않고 대규모 예산을 불용 처리했다. 우리는 그런 편법을 쓰지 말고 추경을 편성하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 경제 규모의 견조 세수입 증가가 미진한 데는 경기 요인에 정부의 공격적인 감세 정책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무분별한 감세의 남발을 멈춰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은 대행이요. 법인 지분 보유 자산가들에게 상속세 감면 특혜를 추진하는 것은 부패의 혐의가 짙다. 지난해 이미 세부담을 크게 낮춘 종합부동산세는 더 손보기 전에 지방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해소할 대안부터 제시해야 한다.